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아멘. 전 목사는 지난해 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이고 제한 법령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두 혐의 모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고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를 뽑으라고 한 게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